자, 요번 9월 평가원에서의 문학은 굉장히 쉬웠습니다. 전체적인 총평은 제가 촬영 다 끝나고 또 총평을 올릴 테니까 전체적으로 문학은 쉬워서 제가 문학은 최대한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존에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문학을 굉장히 빠르게 풀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푸는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문 나오면 이렇게 뭐냐면 줄거리를 보고 그런 다음에 문제. 우리가 푸는 방식 3문은 줄거리를 봐라. 그리고 줄거리랑 보기를 봐라. 보기에 나온 선택지를 보고 전체 핵심을 잡아라. 전체 핵심, 인물의 관계를 잡은 다음에 요걸 가지고, 지문 독해를 하든 빠르게 아니면 필요한 부분만 가든 이렇게 합니다. 자, 저는 이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가는 방식으로 해볼게요. 앞부분의 줄거리 보니까 제주도에 간 대비장은 애랑의 유혹에 넘어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다. 창피를 당한 대비장은 서울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게 서론 역할하거든요. 아, 앞으로 이 얘기가 나온다. 이 뒷얘기는 이제 대비장이 애랑의 유혹에 넘어가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서울로 가려고 하는 장면이라는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로 저희는 보기로 갑니다. 푸는 방식. 자, 보기 봤더니, 보기를 잘 읽고 또 이것과 관련 지어서, 줄거리와 관련 지어서 같이 보면 돼요. 대비장에서 창피를 당해 제주도를 떠나려 했던 대비장은 제주도에 남게 되고 결말에 가서는 현감에 올라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대비장이 제주도를 떠나고자 할때 제주도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자신이 서울 양반의 우월감을 버리고 그들을 존중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우월감을 버렸죠. 이는 비록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거죠. 서울 양반의 경직된 관념에서 변화, 이제 벗어나는 거죠. 양반이 묻는데 어찌하여 대답이 없냐고 계집을 책망한 대비장의 행위에서. 그러면 양반이 묻는데 어찌하여 대답이 없느냐라고 한다면 양반이 묻는데, 그럼 아직 양반의 관념이 빠져 있는 거죠. 양반의 관념에서 벗어나기 전이죠. 그가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고 있는 때죠. 지방이라고 한손 놓고 하대를 한 대비장의 태도에서 똑같은 거죠. 제주도 지방 사람이라고 하대를 했다는 것, 아무렇게나 됐다는 거죠. 그가 서울에서 온 양반이라는 이유로 제주 사람을 하대하다, 얕보고 있다. 아직 이렇게 있는 거죠. 아직 바뀌기 전인 거죠, 이 부분은. 물을 사람이 없어서 계집에게 사과나 하고 다시 물을 수밖에. 그럼 똑같이 계집했는데 계집한테 사과하고, 뭐, 양반이 묻는데 대답 안 해. 그럼 사과했다는 건 양반이 죄를 내려놓는다는 거죠.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배부장의 생각에서 그가 계집의 도움을 받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한 거죠. 봤더니, 자, 물을 사람이 없죠. 다른 사람들이 물을 사람 없고, 어차피 계집한테 물을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계집한테 사과하는 거,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는 거, 불가피한 선택, 보기에 있는 내용이죠. 이 노릇을 어찌하여야 좋겠냐고 묻는 배부장의 모습은 논리상 여기 봤더니, 지금, 배부장이 계집한테 묻고 있단 말이죠. 계집한테 묻고 있는데 뭘 묻는지 모르겠지만 묻고 있는데 처음에는 하대를 양반이 채했다가 이제는 양반임을 내려놓은 거죠. 그럼 이 노릇을 어찌해야 좋겠냐고 묻는단 말이죠. 배비장이 계집한테. 그가 경직된 관념을 버리고 제주도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을 고민 아니죠. 벌써 얘는, 자, 배비장은 경직되어 있다가 물을 사람이 계집애밖에 없기 때문에 경직된 거를 내려놓기로 했다는 걸 1, 2, 3번에서 말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노릇을 어찌해야 하는가 하는 거는 실제로 배비장이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계집한테 묻는 거지, 그 어떻게 해야 되는 내용이 이 아랫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에 대한 고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뭐 너무 쉬운 문제죠. 어정쩡하게 말하려다 춘몽을 못 깨고 또 실수했다. 또 실수했다. 그리고 춘몽을 못 깼다. 그럼 논리상으로 뭐야? 자, 내가 양반 행세를 하고 있구나. 또. 근데 그 양반 행세를 못 깨고 또 실수를 해버리고 말았네. 이런 얘기죠. 한 배비장의 발언에서 그가 우월감을 가지고 있던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고 있는 거죠. 또 실수했다는 말은 내가 양반 행세한다는 거에 대해서 실수한다라니까 반성하고 성찰하는 거 돌아보는 거죠.
너무 쉽게 이건 지문 안 가도 4번이 되는 거죠. 뭐 이런 거를 바로 선택 보기를 보고 선택지의 관계를 보고 못 푼다면 아직 문학 푸는 데 시간 아직 멀었다는 거죠. 시간을 팍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럼 이 노트 어찌해야 되는가? 여러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고요. 조그만 돛대 세운 배라고 돼 있어요. 그럼 논리상 지금 누가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앞부분에 아, 지금 배비장이 계집한테 묶여 있는 상황인데 전 이 작품 몰라요? 그러면 X, 계집 Y. 소설로 하면 인물의 관계예요. 지금 이 계집한테 뭔가를 묻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묻는 방식이 하대를 하다가 이제 존경하면서 묻고 있단 말이죠. 그럼 묻는 게 뭐냐? 이런 얘기죠. 조그만 돛대 세운 배라고 돼 있어요. 그럼 그 배가 뭔가? 라고 봤을 때 그럼 배 나중에 가도 됩니다. 그러면 그 배 부분을 가보면 돼요. 그 부분만 가는 거예요. 부분만. 하여튼 옳지 가는 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앞뒤를 볼게요. 뭐, 여러분 봐서 앞뒤를 어디까지 볼 건지 여러분 해보세요. 계집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야. 그러면 가히 없습니다. 서울로 가는 배는 어제 저녁에 떠나고 이제는 다시 4, 5일을 기다려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노릇을 어찌하여 줬소? 짬탁한 일이 올시다 하더니 옳지 가는 배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서 지금 보니까 서울로 가려고 하는 거죠. 자, 말 좀 물어봅시다. 자, 여기 그 노릇을 어찌하여 줬소? 참 딱한 일이 올시다. 서울로 가는 배, 서울로 가는 배 어제 저녁에 다 떠나고 이제는 다시 사위를 기다려야 됩니다. 떠나가는 배, 서울로 가는 배. 그럼 이 노릇을 어찌해야 됩니까? 내가 어찌 서울로 갑니까?를 묻고 있는 거죠. 그럼 아까 답이 끝났죠? 어떻게 존경합니까? 대할지를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서울로 어떻게 갑니까? 서울로 가는 배를 어떻게 탑니까? 이거죠. 참 딱한 일이 없이다 하더니 옳지 가는 배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서 행인을 잘 태울지는 모르겠어. 저기 저편 언덕 밑에 포장치고 조금만 더 뜯으세요. 가서 물어보시오. 그 배가 제주 성내에 사는 부인 한 분 친정이 여기 이렇게 태우고 가는 것이라는데 참 떠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배비장이 그 말을 듣고 좌하고 허겁지겁 그 배를 뛰어가서 사공을 찾는다. 뱃사위 누구요? 라고 됐어. 그럼 어쨌든 여기 조금만 뒀단 배는 지금 배비장이 서울로 가려고 하는 배죠. 그래서 주인공이 당일에 제주도를 떠나기 위해 타는 배다라고 3번 알 수 있는 거죠. 주인공이 부모의 병환의 소식을 듣게 되는 공간 소식을 들었고 부모의 병환 때문에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주인공을 태우기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니라 아까 읽었듯이 뭐 지금 뭐 배는 다 놓쳤고 배는 다 놓쳤고 나는 지금 놓쳤고 여기 저 언덕편에 가면은 저 하나가 있는데 성내에 사는 부인 한 분이 친정 해남에 급히 가는데 배를 얻어놓은 거지 얘를 위해서 얻어놓은 게 아니죠. 경제 보상까지 내세우며 타고자 하는 거 이건 아직 안 읽어서 모르겠지만 이건 확실하죠. 주인공 행객들을 데리고 제주를 떠나게 타려고 한다. 주인공이 행객들을 데리고 제주를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까 고 부인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죠. 3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